아니야, 여기 네 거 있잖아. 와, 신난다. 얘들아, 12월은 정말 멋지지 않니? 거리마다 멋진 장식, 신나는 노래가 있고 하얀 눈, 거기에다 크리스마스까지. 정말 신나.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사달래지? 난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엄마는 족집게야.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매번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사주신다고. 우와! 우리 엄마도 족집게야. 개인실이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절대로 안 사주셔. 매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시고 위년이 세계문학전쟁 그런 것만 사주시냐니까. 하하하,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말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오신 거지? 그러고 보니 나도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훨씬 넓고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싸움 미움 시기도 없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든 집들이 가득하다던데.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와 정반대잖아. 죄와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더러운 죄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왜 오신 거지? 혹시 예수님 말이야, 우리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 뭐 비밀? 그래,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땅으로 벌받으러 오신 건지도 몰라. 벌이라고? 틀림없어. 아주 큰 죄를 지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죽게 나신 거야.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신 게 아니냐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린 벌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용서하신 거고,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고. 야, 재벌 그럴싸한 이야기네? 너희들 탐정 같아. 명탐정 코난 같다고. 야, 다들 정신 차려. 너희들 혹시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꿈나라 갔다 온 거 아니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건데? 그건 말이야. 뭐라고?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 나뿐 아니라 너희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너희들 모두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들 지금요. 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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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알.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니. 다 같이 해볼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수정이의 말대로 우리들은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다. 죄 때문에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난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라고 오신 것이라고. 우와, 정말 놀라운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래 이렇게 기쁜 뜻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그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야겠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함께 기쁜 소식 전하세 예수님. 이 땅에 너와 나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오시었네. 랄랄라 기쁜 소식 전하세 예수님. 이 땅에 너와 나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시었네. 자, 여기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얘들아, 다치겠다. 천천히 가야지. 얘들아, 다 모여. 자, 이제부터 그동안 준비한 대로 예수님의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자. 모두 준비됐지? 자, 그럼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역 경례!